국내 연구진이 사춘기 영양 상태가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유전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중앙대 현석원 교수팀은 초파리 실험을 통해 유충의 영양 상태가 성호르몬 활성을 변화시켜 신체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연구팀은 사춘기에 해당하는 제3년기 이후의 초파리 유충에게 영양분 공급을 제한했을 때 사람의 성호르몬에 해당하는 물질이 늘어나면서 인슐린 성장 인자는 억제돼 신체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춘기 시기의 영양 부족이 성호르몬과 성장 신호를 변화시켜 성장을 억제하는 과정을 최초로 밝힌 것으로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